행하여 공동의 반대와 이단 척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두워진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추사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며 인류 역사를 거역하는 동성애를 척결하는데 우리 모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남녀를 구별하여 사랑하고 번성하라 하셨고 레위기에서는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성애를 위하여 피폐해가는 그들을 구원하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악습을 타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애를 반대하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위정자들의 생각이 확고하게 정립되고 성문화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이단 세력이 근절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단의 뿌리를 뽑아 방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음모와 속임수에 빠져들지 않도록 믿음의 반기를 강해하여 주시옵소서. 이단들은 기독교의 전통적인 신앙을 부인하고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공격하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왜곡하는 우리들입니다. 물리적 척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단의 속임수에 빠져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단의 우리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셔서 축도해 주시옵소서.